이제 우리는 이제 이 몸 자체가 영혼과 육체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살아 생긴 하늘 품고 간 존재들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불쌍한 존재들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각자의 인생들에서 좋은 선물 보시기를. 안녕하세요. 하늘TV의 요정부 하늘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이번 영상은 알쓸신무 영상입니다. 네. 귀신들 중에서요. 네. 좀 조심해야 되는 귀신이 있을까요? 조심해야 되는 귀신. 네. 근데 귀신은 다 조심하는 게 좋긴 한데. 네. 일단은 귀신이 왜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몸 자체가 영혼과 육체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솔직히 이제 영이랑 혼이라고 하는 단어도 원래 다른 단어거든요. 혼은 이제 육체를 가동하는 에너지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육체가 다 죽었다라고 하는 거는 혼육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혼육. 그래서 영만 남은 상태를 우리가 이제 귀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죽을 때 둘 중에 하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각을 제대로 못한 귀신. 내가 죽을 때 뭔가 사고를 당하거나 불의에 이제 좀 기습을 당해서 돌아가신 분들 있죠. 이분들은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인지를 좀 못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부천을 떠도는 그런 귀신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죽는 걸 인지를 하더라도 한이 많은 사람. 이 구천을 떠날 수 없을 만큼 원한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보통 귀신이 돼요. 귀신. 귀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떠도는 존재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 불의 사고로 돌아가신 귀신들은요. 보통 요즘에는 이제 교통사고로 죽은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특정 구간에서 뭔가 계속 사고가 나는 자리 있죠. 그런 자리에 있는 귀신을 제일 조심을 해야 돼요. 운전하다 보면은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고 나오잖아요. 그걸 왜 해놓냐면요. 그만큼 어떤 한 구간에서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귀신이. 끌어들이고 계속 그 자리 자체가 음기가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계룡산에서 이렇게 스쿠터가 한 대 있었는데, 한 번씩 돌아다니다 보면은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좀 돌아다닐 때는 길을 이렇게 떠돌게 만드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면은 막 오싹하기도 하고, 무섭지는 않은데 저는 그런 걸 무섭다고 안 하는데, 그래서 일부러 아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내비게이션을 키고 가죠. 왜냐면 다른 길로 막 가거든요. 제가 저도 모르게. 그래서 좀 교통사고로 죽은 귀신, 지방령이라고 하죠. 이런 귀신을 조심해야 되고, 이제 인지를 했지만 원한이 많은 귀신들 중은 자살기가 심하죠. 누구한테 살해를 당해서 죽은 귀신도 원한을 좀 품기는 하지만 제일 강한 건 자살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람이 내 힘으로 내 목숨을 끊는다는 거는 진짜 힘들어요. 남이 와서 나를 죽이는 거는 내가 불가피하게 당하는 거니까 당할 수도 있다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내 목숨을 내가 끊는 거는 그만큼 뭔가 이렇게 음기가 강하고 한이 많지 않고선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자살기를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자살기도 뭐 여러 가지 자살기가 많잖아요. 위에서 떨어져 죽은 자살기, 불에 타 죽은 자살기, 물에 빠져 죽은 자살기 많은데, 제일 위험한 거는 물에 빠져 죽은 자살기가 심해요. 왜냐면 그 물이라고 하는 곳 자체가 음기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강이나 뭐 저수지 같은 데 있죠. 그런 데에서 돌아가신 귀신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 귀신을 굉장히 기피해야 돼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뭐 그런 귀신을 마주할 확률이 적죠. 교통사고, 아무튼 운전, 사고 잦은 곳에서 운전만 조심하면 되고, 이제 물놀이 가셨을 때 안전수칙 같은 것만 좀 잘 지키시면은 웬만하면 살면서 그런 귀신들을 만나는 경우 흔치 않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만. 자, 오늘은 이제 기피해야 될 귀신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는데요. 저도 이제 신령님들을 모시고 귀신들의 그런 지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무속인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귀신들도 이제 예전에는 우리 사람이었잖아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살아생기는 한을 품고 간 존재들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불쌍한 존재들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내 조상으로 이렇게 치부가 된다면 더 불쌍한 존재들이고, 아무튼 그런 관계를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이렇게 원만하게 잘 소통하셔가지고 각자의 인생들에서 좋은 선물 보시기를 하늘도 영도 열심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